5월이 왔잖아요. 예. 5월 하면은 뭐 생각나세요? 5월 하면은 뭐 어린이날이죠. 일단 5월 어버이날, 승리날, 뭐 여러 가지 선물들. 무슨 날이 많어, 하여간. 예. 예. 여러 가지 날 중에서 또 저를 위한 날이 하나가 있어요. 저처럼 뭐죠? 우아한 젊은 여성들 기다리는 메이퀸 선발대회 이런 거 딱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 5월이면은 예, 메이퀸 5월의 여왕을 그쵸? 뽑는 선발대회 기억은 나는데 네. 저를 위한 이는 좀 빼주시죠. 에이, 예. 딱 저보면 생각나시잖아요. 메이퀸. 아래 초년생이 뭐 이렇게 뻔뻔하지? 5월의 아유, 여왕을 뽑는 계절. 어쨌든 계절의 여왕 5월이라고 하는데 이 5월은 미인을 뽑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맛있는 게 많이 나오는 철이잖아요. 아. 특히 그 5월의 여왕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수업을 들어가는 길에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너무나 친절하게 응답을 해준 우리 동네 여대생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 역시 제가 다 좋아하는 음식들입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도움을 준 그 많은 음식들. 예, 정리합시다. 여기서 예. 자릅시다. 예. 편집이라는 거는 이런 분위기를 위해서 편집이라는 게. 아, 보세요. 다 제가 평소에 톡톡이 마이 아가씨가. 제가 평소에 먹는 것들이라니까요. 자, 토마토, 단호박, 족발이 있어요. 우리 5월의 미인들은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할지 한번 뜯어볼까요? 그 사실은 생긴 게 이쁜 게 자기를 이쁘게 만들어줄 걸로 그러니까 사람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예. 토마토가 1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토마토? 자, 토마토 먼저 봅니다.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죠. 이 정도면은 예, 많은 득표를 한 거죠. 아, 근데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알아야 저게 1등인지 2등인지 알지. 자, 어쨌든 쭉쭉 봅니다. 토마토가 자, 단호박. 진짜 비타민도 많고 그렇다니까. 아, 토마토 좋죠. 단호박. 야. 단호박이. 단호박이. 오. 단호박이 더 많네요. 제가 단호박을 좀 알아요. 우리 김성수 씨한테 좀 필요한 건데. 맞아요. 왜요? 이게 아니 단호박이 그 달기도 맛이 달지만 예. 붓기를 많이 빼준다 그래서 다이어트도 좋고 제가 좀 늘 부어 있거든. 본인 부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건 언제나 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피치아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에, 맞습니다. 붓기를 좀 뺄 수 예? 있는 다음 주에는 제가 이 얼굴에 분명히 살이거든요, 제가. 아무튼 예. 다음 주엔 단호박 드시고 붓기 빠진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우리 네. 나를 메이퀸으로 만들어줄 식재료를 보고 있는데 토마토보다 단호박이 조금 더 많은 표가 나왔어요. 자, 족발 한번 볼게요. 족발은 살. 여기 조금 약해. 내가 먹게 족발은. 아니 근데 네. 제가 족발 얼마 좋은데. 족발을 뭐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해서 제 친구들이 뭐 족발 먹으면 수육이나 뭐 그런 거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살이 덜 찐다고 하던데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 콜라겐이 많아가지고 좋다고 하는데 러시아에서도 족발 먹습니까? 어때요? 전 족발을 못 먹습니다. 저 중에 뭐가 제일 땡겨? 얼마나 맛있는데. 저 토마토예요. 아, 토마토. 아, 토마토. 네. 이 토마토가 말이에요. 특히 그 여성에도 좋지만 남성에게. 아, 이거 아시죠? 좋아요? 유럽에서는 이 토마토를 정력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정력도 좋아진대요? 그럼 아, 그 남자한테 좋으면 여자한테도 좋은 건가? 어렵네요. 네, 나 이건 알아. 토마토가 남자들 담배 피는 사람들 니코틴 네. 저기 그 사가 내리는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토마토. 아, 확실해요? 담배 좀 끊어. 일단 담배를 끊으세요. 이 사랑방이 아주 보기에는... 당신 때문에 담배 냄새가 꽉 차가지고 안 좋아. 얼마 그렇지 다른 사람 있을 때 남자들 다 펴요. 뭐. 아니 세상이 고달픈 건 어떻게 해? 어쨌든 말이죠. 이렇게 우리 여대생들이 투표 를 해줬는데 이 결과에 상관없이 자 요런 식재료로 만든 최고의 음식들 어떤 게 있는지 우리 한번 만나보자고요. 네. 갑시다. 지금은 소녀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여성시대. 젊은 나이에 여성은 물론 나이 지긋하신 중년 이상의 여성들도 심지어 동화 속 공주님까지 먹으면 더욱 아름다워지는 여왕들의 식탁 오우 이마시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서초구 외벽에서부터 토마토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이 집. 토마토로 만든 음식 있다고 해서 전화했는데 정말 제작진이 확인해 나섭니다. 네 맞습니다. 토마토 있어요. 정말 토마토 음식이 있다고 하니 확인해 나서는 게 오우 이마시아의 임무겠죠. 몰래 들어간 식당에는 많은 손님들이 고기를 구워먹고 있었는데 고깃집에? 자 보시죠! 고기를 먹으면 이용할 수 있는 샐러드바에 토마토 샐러드가 토마토 음식? 저 다 있는 거잖아. 어? 당신들 뭐야? 카메라네? 나가세요. 나가세요. 왜 안 돼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가세요. 제작진 하루도 바람잘 날 없다. 오늘도 무작정 기다려보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
국가로 주죠. 이거는 국가로 주고 부순한 거 드시고 마세요. 토마토 국수. 연기 잘하시는데요? 아니 토마토 국수? 그건 또 뭘까요? 진짜 신기하네. 토마토 국수. 토마토 국수라는 말에 더욱 불러서지 않고 관계자를 따라다니는 제작진. 소스가 아니라 토마토 국수요. 한번 알려주세요. 아, 안 돼. 집요한 설득 끝에 촬영을 승낙받고 그럼 주방에 내려가서 보기나 합시다. 지금 하고 있는지.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위풍당당하게 주방으로 향하고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토마토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 좋다. 이게 바로 이 집 모든 음식에 사용한다는 토마토 되겠다. 가장 신선하고 잘 익은 토마토를 잘게 썰어준 다음 소면을 이렇게 2분 내로 삶아주고 손질을 마친 토마토를 믹서로 분쇄한다. 아 갈아서 잘 삶아진 면을 이렇게 예쁜 그릇에 담아두고 육수 미리 만들어 냉장 보관하는 육수를 넣고 와. 잘 다져놓은 토마토를 듬뿍 올려준다. 야. 후에 여기에 잘 익은 김치까지 얹어주면 야, 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어떤 맛일까 저거? 아니, 바로 이 집 모든 음식에 소스? 사용되는 토마토 소스로 마무리. 야 저거 뭐, 정말 모르겠다. 뿐만 아니라 바베큐와 샐러드에도 사용되는 천천후 소스다. 오 맛있는 재료 다 들어갔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언밸런스할 것 같지만 네. 탱탱한 면발과 매콤한 김치 그리고 아삭아삭 씹히는 토마토의 식감 여기에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토마토 소스가 어우러진 맛을 볼 수 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맛이 없으면 찾지 않는 법. 국수에 있는 그런 맛이 아니라 되게 토마토가 곁들여져서 되게 좀 더 담백하고 더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고기를 먹고 나서 약간의 느끼한 기분이 있는데 토마토 소면을 먹고 나니까 아주 개운해요. 국수에 토마토 들어갔다고 해서야 좀 뭐 맛이 이상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먹으니까 달콤하고 미인들만 와요? 맛있는 것 같아요. 역시 메이킹들만 모이는 토마토 국수의 독특한 맛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 성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환절기에 장 기능이 약해지게 되고 그리고 자외선이 강해지면서 피부가 많이 거칠어지게 맞아요. 되죠. 그런 경우에 토마토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냉면 대신 토마토. 이번에는 경기도 안산으로 이동. 그런데 식당 밖에 쌓여 있는 단호박들 두 번째 맛집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기회를 살피다 이때다 싶어 재빠르게 주방으로 이동한 제작진. 오 속도 빨라요. 안산에 좋은 데 많아. 맞아요. 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들어오면 안 돼요. 하지만 이번에도 들켰다. 들어가세요. 그러나 제작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단호박 요리로 많은 손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장님을 설득하고 드디어 촬영 허락을 받은 제작진. 우와. 정말 장하다. 허락받기 무섭게 주방으로 들어간 PD. 사장님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단호박을 손질하고 같아 보이는 단호박이지만 요리 종류에 따라 세 가지 종류 이상의 단호박을 사용하며 요리에 따라 손질하는 방법도 달라진단다. 오. 아 탱탱하네. 아 이런 짜투리 부분은 주스나 호박죽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로 제공하고 버릴 게 아무것도 없네. 전라도 뿐이네요. 서비스로. 손질을 끝낸 단호박은 오븐에 넣고 이렇게 찌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거 몇 분이나 굽는 거예요? 이거 알려드리면 안 돼요. 알려주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저희만의 노하우인데 이걸 가르쳐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안 되지. 자, 혹시나 했지만 또 역시나였다. 오븐이 비싼 건 아닐까요? 오븐 안에서 호박이 익어가는 동안 재빠르게 요리를 만드는 사모님 음식은 오! 바로 떡볶이! 어머머! 맛있겠다! 저기 안에 떡볶이를... 소까지 잘 익은 단호박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요리가 되겠지만 견과류! 찌는 동안 치즈! 만들었던 어머! 떡볶이 넣어주고 와! 위에 고소한 치즈 올린 뒤 오븐에 다시 쪄주면 우후! 오! 어떻게 뭐야? 하면서도 담백한 단호박과 매콤한 떡볶이의 맛 야. 여기에 치즈의 고소함까지 맛볼 수 있는 단호박 치즈 떡볶이가 완성된다. 아 이거는 진짜 뿐만 아니라 신선한 각종 해물을 매콤하게 볶아주고 자 요 완성된 해물을 단호박에 넣고 치즈를 다시 올린 다음 오븐에 익혀주면
단호박 해물찜 완성이요! 이야 멋지다! 이게 끝이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호박 영양밥은 물론 단호박 불고기 덮밥, 단호박 오삼 덮밥, 단호박 그라탕 등 다양한 단호박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오늘의 맛집. 색다른 것 같아요. 특히나 부기 빼는데 탁월하고 칼로리는 낮아 다이어트에 좋으니 여성들에게 많은 사랑받는 건 당연지사. 호박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먹으면서 몸매 관리가 좋은 것 같고요. 맛이 일단 좋으니까 여러 면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호박은 여자 몸에 좋잖아요. 뭐 먹으면 붓기도 빠지고 여자들 피부 미용에도 좋다래서 많이 먹어요. 요즘엔 단호박이 대세예요. 단호박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쉽게 포만감을 유발시켜 주면서 또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으로 추적에 나선다. 본격적인 추적에 나서기도 전에 들킬 뻔한 제작진. 테라스 하며 분위기 보아하니 이 집 족발은 없을 것 같은데. 아, 여기에 족발이 이번에는 있대요? 이번에는 정말 무사하게 식당 내부 참입에 성공! 야, 족발집 같지 않아요? 이 집 찾은 손님들 먹고 있는 음식이 뭔지 엿봤는데, 자, 뭘까요? 드시는 게 뭐예요? 족발 먹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사장님이 뭘 하는데요? 바쁜 제작진 손님까지 안 도와준다. 여러 사람 연기시키네. 여성들의 피부 미용의 최고봉인 콜라겐함유 음식 족발을 취재하러 왔다는 제작진의 기나긴 설득 끝에 감사하게도 사장님은 촬영을 허락. 예, 그거 찾으시는 우리 집 저희 집 없어. 너무난 맛집답게 이렇게 주방은 분주했는데. 원래 족발 삶는 육수는 항상 새롭게 우려내는 게 아니라 육수의 수분이 증발하면 적정량의 물과 다양한 재료를 넣고 다시 육수를 우려낸다. 저거 계속 놔두는 게요. 안 버려. 종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육수가 잘 우러나면 돼지 생족을 넣고 삶는데 여기에도 비법이 있을까? 이걸요? 이게 다 말씀드려도 되나? 이거는 센 불에 한 30분 삶았다가 중약 불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길게 삶거든요. 그렇게 해야 골고루 익고 또 이게 맛이 배어 들어갑니다. 양념 맛이. 약 3시간여의 긴 시간 동안 삶아준 족발. 겉보기에도 쫄깃해 보이는데. 우와. 이렇게 삶아진 족발 써는 걸 보니 정말 속살까지 노릇노릇 잘 삶아진 게 먹으면 바로 피부 탄력 살려줄 기세다. 배고프다. 족발도 바로 먹어야 돼. 그렇지. 저렇게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돼. 좀 가져오시지. 여기에 로마인들이 만병통치 식재료로 사용한 양배추 등 다섯 가지 채소와 여덟 가지 과일을 넣고 만든 매콤한 양념장을 뿌려준다. 뭐야? 과일로 맛을 냈대요. 아니, 저기다 족발을 섞는 거예요? 자, 뭐로 만들었어요? 땅콩하고 아몬드 가루를 갈았거든요. 이야. 굉장히 고소하면서도 씹히는 그러겠다. 식감이 아주 좋아요. 맛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소하고요. 아주 야채, 다섯 가지 야채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잘 준비된 채소와 양념장, 견과류를 뿌려주고 잘 삶아진 족발을 넣어주면 그 맛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채소 비빔 족발 완성이요! 오늘 참기 힘들어요. 채소 비빔 족발. 그리고 한 가지 더! 넉넉한 사장님 인심만큼 족발의 양도 아주 푸짐하다! 푸짐하고 맛있고 몸에 좋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손님 발길 끊이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일지어다. 족발도 쫀득한 게 맛있고 양념도 이거 뭐 넣었는지 매콤한 게 되게 맛있는데요. 한상이 좋아한대. 족발에 콜라겐이 많이 들어 있고 그래서 피부 미용이 아주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먹는 이들 눈까지 커지게 하는 맛. 오우, 이 맛이야! 족발 먹고 피부 너무 좋아졌어요. 여자만 피부 좋아지라는 법이 있습니까? 남자도 이거 먹고 피부 좋아지자고요. 아자! 콜라겐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돼지 족발을 섭취를 하시게 되면은 일단 무릎 관절이라든지
이게 허리 관절 같은 곳에 약해져 있을 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세포에 탄력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남성들도 탐낼 만한 메이퀸의 필수 음식들! 메이퀸이 되고 싶으시면 한번 드셔보세요.